맥주야? 아 네. 그러네. 어 그러네. 엄청 얇아. 통통한데. 번쩍번쩍하네. 되게 소림 축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길이 이렇게 인천공항처럼 에스컬레이터처럼 돼 있어가지고 선택 구간대로 걸어다니죠? 지금은 11시 6분이고요 일단 일행들이랑 같이 남편이랑 밥 먹으러 갑니다. 굴국수가 지금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. 굴국수 가려고 하는데 제가 준비하느라 조금 늦어서, 사람을 만드느라 좀 늦어서 꺾어서 쭉 올라가야겠다. 베네치안 파킹 에어리아. 아 걸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? 18분? 네. 18분은 어떻게 걸어, 이 더위에? 어 그래요? 저희는 걸을만 한데. 난 안 걸을만 한데. 아침에 6개도 물 받으러 오고 했거든? 네. 딱 그 느낌인데 지금. 지금. 와 날씨 오늘 진짜 좋다. 와 내리면 와우. 홍콩이랑 뭔가 느낌은 비슷한데 사람은 별로 없네요. 홍콩은 사람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. 굴 못 먹는 사람이 굴국수 먹으러 왔어요. 저는 굴 빠진 거 다른 거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완탕면, 새우 완탕면 먹어야지. 오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. 자기가 시킨 거는 굴 추가하고 쌀국수에다가 문어 미트볼. 맞지? 개운해요? 그냥 어 맛있어. 뭐라고 다시? 맛있어. 여기 쑥주가 되게 얇다. 쑥주야? 아 그러네. 어 그러네. 쑥주 되게 통통한데. 저는 기본의 완탕면입니다. 홍콩에서 먹었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굴을 넣고 계속 끓여가지고 굴을 굳이 안 넣어도 국물에서 굴 맛이 향이 확 올라와요. 되게 저 굴 진짜 못 먹는데 국물은 진짜 맛있더라고요. 역시 육수가 너무 맛있었고 너무 더워요 지금. 이거 앞머리 이거 어제까지도 날씨 되게 선선하고 바람 많이 불어서 오늘도 그러지 않을까, 폭풍이 좀 하루 더 가지 않을까 했는데 어 노 엄청 맑고 쨍한 여름이랍니다. 식물 굴국수 먹었으니까 타이파 빌리지 쪽 가서 에그 타르트 먹을 거고요. 아이가 길을 안내해. 자 가자. 여기가 다 그 타이파 빌리지인 거잖아요. 네, 타이프가 타이파 빌리지의 이제 명동 같은 데죠. 아 그죠 그죠. 네. 아 여기 약간 기념품 팔고 이런 것도 되게 많네요. 되게 냄새가 이게 유포 냄새인가? 먹어볼까? 괜찮아요. 진짜 안 봐요. 까봐서. 대부분이 다 쌀과자 같은 거 팔고 육포, 에그 타르트, 다음에 국수. 여기구나. 어? 어서 그거 냄새나. 어? 그치? 노란 거, 노란 거. 망고. 어, 아니야, 망고 아니야. 그 똥 냄새 나는 거. 두리안? 어, 두리안. 이거 두리안 냄새인데? 어서 두리안 냄새가 확 났어. 전에 홍콩에서 어디서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. 나는 초록색깔 간판 있는 데서 먹었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. 난 그 이후로 에그 타르트 완전 팬. 잘 먹겠습니다. 예, 그렇죠. 와 진짜 너무 덥다. 얼음도 없어. 어서 순간순간 두리안 냄새가 나는데. 와 여기도 종이빨대야? 네. 노릇노릇 맛있겠다. 제가 하나 감사합니다. 어 뜨겁다. 방금 나왔나 보다. 맛있지? 부드러워. 달지 않아. 한국에서 먹는 것처럼 달지 않아. 내가 흘린 에그 타르트 먹으러 오는 아이들. 어 스타벅스. 홍콩 스타벅스는 약간 한문 한자로 막 꾸며놓긴 했었었는데 여기는 어떨라고 좀 궁금하긴 하네요. 자기가 내가 실장님께 저 제가 홍콩을 1월달에 왔었어요 했더니 딱 좋을 때 왔네 이러시는 거야. 여름 언더리로 오면 안 돼 여기. 입술 지워졌어? 안 보여 나 입술 그래서. 나를 봐봐. 나도 모르겠다. 아 이런 거리 이쁘다. 저 호텔 쪽으로 걸어가면서 그냥 찍고 가면 되겠다. 오, 물고기 옷을 너무 예쁘게 입혀놨어. 나 그동안 어디 가서 물고기 옷 입혀놓은 건 처음 봐. 홍콩도 이렇잖아요. 여기 마카오 보고 나면 홍콩도 잘 안 갈 것 같다. 옛날에 봤었던 그 중국 드라마, 중국 영화? 홍콩인가 대만인가? 그쪽에서 영화 나왔었는데 영화의 한 장면의 냄새가 나는 거. 정말 진짜 예쁘게 잘 꾸며놨다.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홍콩 마카오는 언제 와야 된다? 한겨울에 와야 된다. 어 그늘 배경이라도 되게 잘 꾸며놨다. 갤럭시 호텔 입구 쪽에서 오는 셔틀버스를 타면 그 마카오타워 있고 그 본섬 가는 셔틀을 탈 수가 있대요. 나 이런 거 드라마 속에서만 보던 입구인데. 지금 달아보면 병원 다시. 아 허리야. 달고. 번쩍번쩍하네.
건물은 다 옛날 건물. 심지어 저 베란다에 창문 없는 데도 있어. 길 가다가 더우면 호텔 들어가서 카지노 구경하면서 땀 식히고 나오고 괜찮은 것 같아. 중간중간 쉼터가 있어. 화장실 가고 싶다? 호텔로 들어가셔서 카지노 구경하고 화장실 가시면 됩니다. 이 괜찮네 마카오. 나 홍콩 그때 돌아다닐 때 어떻게 돌아다녔지? 해외에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어. 왜? 모르겠어. 몸에 안 들어가서 그런가? 진짜 온통 금천지다. 같은 장식으로 똑같게 만들어져 있는 금 이런 것들이 가게마다 다 똑같이 진열돼 있어. 근데 중요한 건 거기 앞에 지나갈 때마다 겁나 시원하다는 거. 그거 알아? 롤렉스가 어디 가도 다 있어 동네마다. 와 공중전화 오랜만에 본다. 여기가 세나도 광장인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물이랑 예쁘게 돼 있다. 시장이네. 나 이런데 가봐야 돼. 아 이런데 이렇게 안돼. 되게 짧다. 아 뭔가 있는 건 아니었네. 밤에 오면은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. 오 시원해. 가게 앞에 지나갈 때마다 너무 시원해. 오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. 오 시원해. 오 사람 많다. 응. 그늘 밖으로 물 너무 좋은 것 같은데. 사람 없어 사진 찍기 딱 좋겠는데. 중요한 건 테이블이 없어. 봐봐 사람 너무 많아서 올라가는 거 패스. 좀 진짜 예쁜데? 응 저 성당보다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아. 일로 갔다가 네 이제 왼쪽으로 내려가면은 어저께 내가 보낸 그 카페. 아, 근데 왜 이쪽이 더 조용하지? 여기는 이제 상대가 없으니까. 저기 우리 닫지 말자. 너무 끈적거려. 분위기 되게 분위기 있다. 왠지 여기가 더 인기 많을 것 같은데. 이거 영화에서 나올 법한 골목인데? 와 오토바이 장난하다. 오 또 오빠. 그 유명한 관광지 이런 것보다 나는 이런 길거리 돌아다니는 게 더 예쁜 것 같아. 네, 담배 가게다. 아 여기에요? Hello. Can I take a video? Just we. Video okay. Okay. Not to take photo with people. No people. Just we. Okay. Okay. Thank you. 되게 소림 축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음지버섯 이런 것도 아닌데? 껍데기인가? 칭따오! 칭따오가 네? 먹고 싶어! 아니! 무슨 절 같은 거. 아 절이네 사원! 아 저거 맞아! 저거 향을 태우면서 하는 건데 홍콩에 저런 거 있어서 들어가 봤다가 죽을 뻔했어요. 도장 깨기! 자기야 연문 한번 보여줘 가서. 나는 취권을 담당할게. 물고기다! 물고기 처음 봤어! 여기 와서! 아 이거 잉어찜! 오 이거 완전 보양식 아니에요 이거? 네, 여기서는 또 이게 또 장어급이지. 아, 와 이거 진짜 완전 옛날 건물이어서. 또 MGM 셔틀버스를 타고 마카오 본선 쪽에서 지금 아래 카지노 있는 데로 내려왔는데 코타이? 와 버스 너무 좋아. 너무 시원해요. 런던어도 셔틀버스가 다 전기차라고 하네요. 그 엔진의 그 특유의 하는 그런 것도 없고 매운 냄새도 없고. 호텔들이 돈이 얼마나 많으면 지하에 저렇게 무슨 버스 터미널처럼 호텔마다 터미널들이 있어. 너무 좋아. 허거 집이 제일 유명한 거. 아 허거? 허거 하이브라고. 오 여기가 허거로 제일 유명하대. 서울 강남역인데. 이야 허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나도 여기 처음 먹어봤어. 오 맛있었어 자기야? 네 맛있었어. 각 호텔마다 특유가 있는데 무슨 궁전? 그리고 전 처음에 마카오에 대해서 알아볼 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기 뭐 쇼핑센터가 엄청 많아 이래서 나는 막 수원몰, 롯데몰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? 근데 막 다 그 명품 브랜드 샤넬, 프라다, 롤렉스. 롤렉스가 무슨 금은방처럼 계속 뭐 코너마다 다 있고. 쉐링턴 스카이타워 OK， 如果唔中意呢個就點呢個 OK， 呢個咧就係擺呢個。